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존의 정다은 과장입니다. 저희 디지털존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자문서 사업본부와 영상재생기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하드웨어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POC 사업을 수행했던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사업부는 전자문서 사업본부인데요. 전국에 있는 대학교와 병원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인터넷 재증명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해 있는 사업기획팀에서는 재증명 시스템 기반을 통해서 블록체인이나 뭐 AI, 빅데이터, 신규 기술들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기존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면서 새로운 기회들을 좀 많이 창출하고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POC 지원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영위하고 있는 재증명 사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회들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하던 중에 사업 기회를 찾게 된 건데요. 특히나 저희가 재증명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취업이나 그 창업 등을 할 때 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들을 첨부하고 제출하는 케이스들을 주요 사업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용자가 본인이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고 이거를 출력을 해서 스캔을 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받아보는 수령기관 입장에서는 언제 이게 위변조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부분 때문에 진위 검증하는 부분들에 되게 사회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그전부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위변조라던가 그리고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한 기회들을 좀 찾고 있었는데요. 발급된 증명서를 개인 사용자가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수령기관에서 직접 받아갈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조금 더 고신뢰 기반의 진위 검증이 가능한 증명서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급기관을 대행 운영하고 있는 저희 디지털존이랑 그리고 이런 증명서들을 좀 취합해서 실제 기업들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스카우트라는 채용 포털을 운영하는 회사와 함께 참여해서 발급부터 제출 그리고 이거를 진위 검증하는 전체 증명서의 생애 주기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 연구하고 POC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이 POC 사업 내용은 채용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스카우트랑 같이 구직자들이 채용 기업에 본인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이력서와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적용을 시킨 거고요. 저희는 이제 발급기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그 인사 담당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채용 포털 스카우트와의 연계를 통해서 전체 증명서가 유통되는 전 구조를 좀 구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와 그리고 스카우트가 같이 손을 맞잡고 POC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기관으로 참여했던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고 블록체인이나 관련된 기반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계셨었거든요. 저희가 POC 사업을 통해서 구축했던 블록체인 기반의 증명서 유통 시스템은 스카우트 사이트의 베타 서비스로 지금 오픈이 되어서 실제 사용자들이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OC 지원 사업을 저희가 좀 우수 성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오랜 고민을 가지고서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을 만족시켜야 되는지를 고민해왔고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찾다 보니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기술로만 놓고 보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기술인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돼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어떤 편의성을 가지고 또 회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지가 충분히 연구가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공하는 아주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재증명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의 제출이나 뭐 검증하는 부분들에서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구조들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게 서로 윈윈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참여 기업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해서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실 이 과제가 아니었으면 협업 모델이 잘 나왔을까도 좀 저희 스스로 반추하면서 굉장히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잘 마무리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증명서의 유통에만 저희가 좀 초점을 맞췄었다면 앞으로는 구직이나 뭐 창업 여러 가지
전자문서가 필요한 상황들에 저희 시스템이 잘 적용이 되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그것들을 만족하고 편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더 좋은 서비스들을 만드는 것들을 목표로 계속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